자, 총룡이 B의 10이네요. 예. 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문장들입니다. 길더라고요. Okay. I don't have eating habits. I don't have eating 아, habits. good eating habit.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아, 굿이 있어. 디그레. 오케이. 이거 반대말은 뭐야? 이거 반대말이요? 좋은의 반대말은 뭐야? 나쁜. 나쁜이 영어로 뭐야? 나쁜이 영어로 뭐예요? bad. Bad. 그러면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good 대신에 bad를 쓰면 어떻게 될까?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쁜 식습관을. 이게 똑같은 얘기야? 아니요?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은 나는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네. 그래.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거 보세요. I have bad eating habit. 이게 무슨 뜻이야? I have bad eating habits.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다, 나쁜 식습관을. 선생님이 굿의 반대말 가르쳐줬으면 똑같은 얘기 할줄 몰라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Not good. Not good 무슨 뜻일까? Not good 좋지 않은이겠지. 좋지 않은 하고 같은 말은 뭐야? 나쁜 나쁜 영어로 뭐야? bad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를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not이 없어지면 되겠네. 네 그러면 얘하고 합쳐져서 뭐가 돼? have 얘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네난 가지고 있다. I have 난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넌 가지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 할줄 몰라요? Do 뭐라고? you have? Do you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난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전부 다이세 가지 표현. I have, I don't have, you have.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요. 하다시 두요. have의 뜻이 뭐길래?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하다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don't like vegetable. 셀수 있어 없어 베지터볼.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 베지터볼 즈.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넌 채소를 좋아하니?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라고 물어봤더니 No, I don't like vegetables. Vegetables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Healthy food를 좋아하지 않으면 좋은 식습관이야,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캐럿 셀 수, 있어요. 다 이름씨인데 다셀수 있고요. 네. 캐럿하고 어니언하고 머쉬룸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Vegetable. 됐습니까? 그래서 생선도 안 좋아해. 아, also has I don't like fish. 뭐라고? Also, 다 뭐라고?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은 also I don't like fish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
자, 피쉬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healthy food를 안 좋아한다니까. goo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s야? Bad eating habit. bad eating habits죠. 오케이, 그래서 I like salmon. 어? I don't like other fish. fish. 오케이, 그래서 생선은 몇 가지밖에 안 좋아한다? 한 가지. 그게 뭐다? 연어. salmon만 좋아한다. 네. 오케이, 그래서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오케이, fast foo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이에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무슨 뜻이에요? What is it? 얘도 뜻 알고, 얘도 뜻 알고, 얘도 뜻 아니까. What is it의 뜻은?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즉석 음식을 엄청 좋아. 야, 그거 뭐야? 나 즉석 음식 엄청 좋아해. 자연스러운 대화입니까, 이게? 아니요. What is i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 무엇을 너는 엄청 좋아하니? 나는 즉석 음식 엄청 좋아해. What do you like? 넌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What do you lov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내가 또 얘기할까?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단계.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밑줄 친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는다. 즉석 음식은, 즉석 식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음식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했어.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라 그랬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내가 좋아한다래. 어? 네 그러니까 love의 뜻이 뭐고? 매우 좋아하다, 좋아한다 사랑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요 안에 지금 뭐가 숨어 있겠어? 두요 그러니까 do you love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무엇을 너는 매우 좋아하니고요. 무슨 음식을 매우 좋아하니라고 음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무슨 색? 에? 무슨 색? 넌 전에 뭐야 그 복화할 때 무슨 색깔 묻고 답하고 했었어. 아. 무슨 색? What do you color? What color? 아. 무슨 꽃? What color? What flower? 무슨 영화? What movie? 그러면 무슨 음식? What food? 그러면 너는 무슨 음식을 매우 좋아하니? 너는 어떤 음식을 매우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묻겠어? What color? What color? 왜 끝을 안 내? What color? 그 다음 뭐? Do you love? 무슨 색 좋아하니? What color do Okay. 무슨 음식 좋아하니? you love? 무슨 꽃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ove? What flower do you love? 무슨 영화 좋아하니? What movie do you watch? 무슨 책 좋아하니? What book do you lov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 What music do you love? 가르쳐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ove? 오케이. 무슨 음식 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ood do you love? What food do you love? 했더니 I love fast food.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네, 내가 왜 계속 지겹지? 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지겹지 않냐? 근데 내가 왜 계속 물어봐야 되겠어? 묻는 말 만들려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를 안 합니다. 네. 계속해서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올 피자. 이게 오라고 또? 내가 어제 이거 가르쳐 주니까 네가 아 맞다 이랬다. 뭐지? 어제 아 맞다가 아 맞다가 아닌 모양이네. 랜드 뭐? 그렇지. 엔 피자 오케이. 햄버거를 셀 수?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 셀 수? 있어요. 피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피자 전부 어디 속해? 이름씨. 이름 씨인데 뭐에 한 종류냐고.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What? 하고 끝내면 돼? What do you like? 아닌데? 아니지, 그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니까 두. 아, 나는 너는으로 바꾸고 그럼 두가 빠져나갈 like 이렇게 쓰면 될걸 그치? 아니죠, 이거? 에이. 그럼 뭔데?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어? 맞지? 지가 하고 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너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나는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피자를 좋아합니다.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이제 묻고 답하기 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선생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어? 아니야. 계속해서. I like soft drink too. 계속 소리가 Soft 뭐지? drinks too. I like soft drink too. Soft drink 뭐의 한 Soft 종류야? drink. 드링크 푸드 중에 하나죠. 음식 아. 음료수 가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 여기에는 코크나 사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아닙니까? 콜라, 사이다 이렇게 소프트 드링크 아닙니까? 환타 이런 것들. 아. 소프트 드링크가 뭔지 몰랐어요? 알고는 예. 있었는데 다른 건줄 알았죠.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그래서 very healthy 드시오. very healthy요? 매우 건강한.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예어를 뭐로 바꿔줘야 돼? 매우 건강하다. 하고 싶으니까 뭐 붙여놨어? 비.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healthy.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좀 쉬웠네. 뜻이 이거야. 매우 건강한. 그럼 언제 어디 누구 무언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 그랬더니 매우 건강한 이러죠. 이름씨죠,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이름씨냐? 어떤 시죠? 네가 방금 전에 이거 어떤 시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How? 그래. HOW, HOW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나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해보자. 나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I may be very healthy. I may be very health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인가? 아닌데? 비동사인데. 또 얘기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거. 아, 양념식마. 이거 무슨 뜻으로 단어할 때 했어, 이거? 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얘도 된다. 추측의 양념 또는 허락의 양념이라 했어. 네. 양념식 뒤에는 뭐뭐 다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반드시 원래 모습 대로 와야 된다. 원래 I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I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M이죠. 이 자리에 M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안 돼? 양념식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 규칙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쓰기 형 잘 써주세요.